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위대하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의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되리라.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리라. 또한 그의 삶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물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무엇으로 옵니까? 그 관을 따라서, 수도관을 따라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탁 물을 틀면 그곳에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내가 틀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복이 모든 열방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 담겨져 있잖아요. 영의 축복, 물질의 축복,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축복이 2017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그 영화사가 있습니다. MGM이라고 하는 영화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이 MGM 영화사는 상당히 거대한 그 영화사입니다. 그런데 원래가 그 M은 뭐냐면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메이어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원래 영화사를 차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냐 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할 때에도 그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그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욕을 하게 합니다. 누구 미웁다고, 누구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을 그 보여줍니다. 산에다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 얘기하니까 그것이 메아리가 쳐서 10배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다시, 그것이 매려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어머니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이지요. 어렸을 때에 그것이 각인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결국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대한 그 영화사를 차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리라, 창대하게 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많은 곳에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그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75세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떠나란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75세까지 그곳에 정착되어진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을 쉽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취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거기에 언어를 두 가지 언어로 그 동사를 보게 되어지면 떠나라는 말과 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떠나고 가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취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우상이 난무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은 그곳에 우상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우상의 그곳으로 너희들이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상 그 아버지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은 그 우상을 다 아버지 없는 틈에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거 누가 부쉈냐고, 누가 부쉈냐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아마 자기 생각은 아브라함이 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니, 저 우상이 서로 싸우면서 그것을 서로 까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이 다 부서진 것입니까? 아니, 이 우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그것을 때려 부수냐고. 아니, 아버지,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을 왜 우상을 섬기고 있냐고. 그렇게 따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때로는 우상이 정체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피조물인데 그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더욱더 아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 우상이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좀 바빠서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 때문에 바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사업에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참 부모가 자식이 참 이뻐서 차를 사주었습니다. 차를 사주었는데 이제 맨날 그 차를 그 타고 다니면서 그냥 때로는 못된 짓을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정체되어져 있는 안주하는 삶에서 너희 삶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물질을 우리가 또한 취하고 있고 또 때로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기며 나가도록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늘 말씀을 표현한 것이 바닷속에 다니는 물고기가 그 물을 먹지만, 그 짠물을 먹지만 그러나 그것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피부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는, 그 물고기는 죽습니다. 절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갈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빛된 자입니다. 빛은 어둠을,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빛된 삶으로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게 되어지면 마치 롯의 아내가 그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 결국에는 떠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미련을 두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롯과 나중에 그 종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왜 다투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투었어요? 그 종들이 서로 그것을 좋은 곳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게 되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서로 다투는 것보다는 이제 화목하는 것이 좋은데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그 모든 기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득권이 있을 때에 그때에도 롯에게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그 뒤에 8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귀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양보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저 양보하고 너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실은 나중에 이삭도 배웁니다. 세상 왕이 그 우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싸우지 않고 주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더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 손해보는 것이지요. 롯이 바라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땅이 물도 많고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푸르름입니다. 아주 이쪽은 사막이에요. 누가 보아도 먼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그쪽을 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당연히 그것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먼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3장의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론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요즘 말로 말하면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계속 돌보게 되어집니다. 구해내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래서 늘 베푸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나누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썰렁하네. 이럴 때 참 이 설교하는 설교 참 이렇게 했는데 딱 조용하면 상당히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것도요, 우리가 사실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멘도 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아까운 줄을 몰랐겠어요? 왜 아까운 줄을 몰랐겠어요? 왜 육신으로 보면 저 푸른 것이 좋은 줄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 그 땅을 주고 싶은 겁니다. 롯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보면 재미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원숭이 잡는 법 치면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뜹니다. 원숭이 잡는 법에 보면은 이 원숭이를 그 나무 가운데 이렇게 좀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요,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 안에다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의 그곳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를. 그런데 원숭이가 딱 둘러보더니요,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곳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보세요,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딱 잡습니다. 그런데 주먹을 탁 치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멍을 그렇게 판 거예요. 구멍을 파가지고는 그곳에 그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것을 주먹을 딱 치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이것을 놓으면 되거든요. 살거든요. 이것을 수목을 놓으면 사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원숭이가 잡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현실적인 어떤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실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너무 먹어서 문제 아닙니까? 너무 먹어서 그거 놓지 못하고, 너무 먹지 못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잡혀먹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감당하게 되어지고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보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창작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생명을 건강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은혜의 책이에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를 창작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꽉 움켜쥐고 그러할 때에는 이것이 나도 죽고 나누지를 못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렇게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우리는 조금 준 것뿐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100세 때의 아들인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 물꼬를 트게 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지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지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달라고 하면 쉽게 줄 수 있는데 아니 내 아들을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아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성숙되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습니다. 미련이 없다기보다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하고 그 말씀에 하나의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삭 아브라함 함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그만 것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것을 영어로 말하면 굿이 있고요 말씀드렸죠. 그 최상급이 베르한 거예요. 베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배려한 것보다도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내게 물질이 귀하면 베스트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자녀가 귀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베스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게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백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왕이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가정은 백배의 축복이 있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된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그곳에 너희의 어떤 육신적으로 안주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 구체적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허공을 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늘 단순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오늘이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미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계시록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그곳을 하나님께서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 땅에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그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그러면 왜 사냐? 우리가 왜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삽니다. 역시나 그것이 슬픔과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사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쌓아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십시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섬기는 모든 헌신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마랐을 때에 내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에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밀하게 한 것으로 인하여 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려운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콜라 한 잔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내가 써야 되는 그 모든 것이지만 아끼고 아껴서 선교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던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냉수 한 컵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참 소중하게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 냉수 한 컵도 내가 대접한 것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리는 그 생명수와 같은 그것을 기억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 삶의 일부를 띄워주는 마음으로 함께하였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육신적인 것은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냥 참거나 더 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육신은, 우리 육신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는데요, 그 허드슨 강에 그들이 수원지로 삼는 것이, 허드슨 강에 이것을 수원지로 삼아서 그 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먹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 바다에 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썰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민물과 그 바닷물이 겹쳐지는 그곳에 이 바닷물이 점점점 올라와서 이것이 허드슨 강을 삼키게 되어지면 이 수원지가 다 짜서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썰트 그 물, 짠 물이 올라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허드슨 강의 물이 그것을 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물이 깨끗한 물로 보존이 되어져서 먹을 물로, 식수로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밀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삶이, 이것이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지요.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기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를 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바퀴를 돌 때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그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일곱째 날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처음에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